캐나리의 미선을 접목한 게 2월 28일 날 올렸고요. 꽃이 피었다가 졌습니다. 그리고 지금 미선이 나오고 있고요. 옆에 맹아들 엄청납니다. 이런 겨순들 다 제거를 진작에 해줘야지 되는데 방치가 됐어요. 그래서 오늘 작업을 하고요.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요 캐나리예요. 캐나리의 영춘어. 접목이 아주 잘 됐습니다. 잘 됐는데 마찬가지로 맹아들 엄청납니다. 요거 제거를 해주겠습니다. 원래 이렇게 작게 나왔을 때 전부 다 제거를 해줘야지 되는 거였어요. 보이는 대로 나온 거는 전부 제거를 시킵니다. 아래쪽에 있고요. 미선 접목한 곳도 같은 식으로 해놓습니다. 여기가 개나리 목대 미선나무입니다. 개나리 목대 영춘어 접목이 잘 됐습니다. 접목 친화력 더 지켜볼 거고요. 그리고 오른쪽에는 개나리 목대의 미선나무, 이쪽도 개나리 목대의 미선이고요. 하단 부분은 개나리의 영춘화 되겠습니다. 영춘화는 다 접목 활착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맹아는 나오는 족족 제거를 해줘야지 되는 겁니다. 이것으로 간단하게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